오늘 시편 12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로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도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라는 말,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산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산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들이 찬양을 할 때 첫 번째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이 말은 뭐죠? 내가 지금 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해서 내 눈을 들고 그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그 산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 눈이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세워져야 돼요? 바로 내 머리에 세워진다고 성경에서 표현하지만 내 심령 깊숙한 곳에 그 보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영이니까 이 영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게 부어진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진 것은 성령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졌어요? 하늘은 땅과 멀고 땅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은 이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어지도록 한 연결고리, 그것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심령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이 영만이 아니라 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혼이 변화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 육은 썩어져 땅에 남는 사람도 있고 또 휴거가 될 때는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은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죽으면 이 육은 썩어서 흙이 되어지고 영혼만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영만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혼도 구원을 받게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혼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인격체예요. 우리의 인격체,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이러한 것들이 무엇에 주장을 함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으로 무조건 우리가 로봇을 조정하듯이 그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분은
강압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그냥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나의 온전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발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내 의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성으로 아 그런가 하고 이것을 감정으로 좋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의지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일을 반드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영접을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이유예요.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끔 하늘로부터 지혜 영이 임하면 말씀이 나에게 아 우리 주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거를 알 때마다 어떻게 되죠?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생각이 주님을 용납하게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의지가 주님을 향해서 나를 내어드리게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부분이 나를 내어놓은 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죄의 속성들에서 온 죄의 본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 성령이 나와서 그 혼적인 부분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주님이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 죄성을 내가 따르는 부분은 주님이 그대로 두시지만 그 죄성이 제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빛 앞에 비추어서 내 죄가 드러나면 아 주님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구하고 구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 번에 영이 구원받는 것처럼 한 번에 확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 혼적인 부분은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만큼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만큼 영이 지배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이 인격이라고 말하는 나의 혼적인 부분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혼적인 부분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혼적인 부분이 그만큼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 육도 치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혼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믿는 자라고 내가 영접을 했다고는 하지만 마음과 생각이나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항상 내 눈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자꾸 눈을 돌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의지를 그곳에다가 둘 때에 성령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 혼적인 부분도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내 의지도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점점 바뀌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이 내 의지가 바뀌었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행동도 당연히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죠.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 믿는 사람들 참 많이 합니다. 믿는 척 하려니까 이 안에서는 아니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주의 종들이 더 많이 해요. 왜? 위치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위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나는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와 같이 권면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로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뭐냐?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 이 지도자들이 더 주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말씀을 전할 때도 나도 그 마음이고 그 믿음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다가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를 잘 순종하면서 가요.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혹 높아지거나 혹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다 보면 스스로가 아 잘하고 있구나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자리를 탁 차지하게끔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 그들을 향해서 속이고 그 속임을 받아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용납하고 두 가지 용납하고 세 가지 용납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한테 중요하게 늘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겸손이 요구되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에요, 본.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겸손하게 가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이 아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눈을 고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성도들도 그 뒤를 따라 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게 되어질 때에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유념해요? 절대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겸손하냐, 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은 바로 창조주세요. 그분은 조물주세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일 뿐이고 중요한 건 나는 아무것도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야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것처럼 내 혼도 그 말씀의 생명을 받아서 혼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이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의지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적인 변화도 일어나서 육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에서부터 우리 혼을 나가고 혼에서부터 몸에까지 이르러서 몸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한번 다시 들어오면 그것은 다시 악한 영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수학 공식과 같은 이 공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예법을 갖고 있는 동안, 즉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의 눈이 항상 조물주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늘 올라가는 자로서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올라가요?
우리 주의 성산이신 그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도록 늘 내 영혼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나의 도움은 오직 그분께로서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만 오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만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방법을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 방법을 얘기하고 이 방법 저 방법 하랜 대로 이거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람의 방법은 한순간에 어떤 부분은 좋게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의 배 내가 전심으로 믿고 구하고 찾아야 되는 이유 진정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생명체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걸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하는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말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들은 그날 아멘 하고 이거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선포하세요.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아직 그대로인 것 같지만 주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은 나음을 얻었도다.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어디가 아파? 그 부분을 딱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에서 이미 치유하셨다. 믿음을 담아 선포하세요. 치유가 일어나서 온전함을 얻는 그날까지 계속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만 날름날름 하는 건 소용이 없고 이 안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세요. 믿음이 들어오는 날, 확신이 들어오는 날 치유가 일어납니다. 확실히 일어납니다. 이게 마치 뭐가 훅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요.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바람처럼 내 몸 안에 들어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도움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세요. 기도 중에 이사야서 58장 말씀 잠깐 선포했어요. 6절로부터 있는 말씀. 주님이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어떤 결박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묶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교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탐욕, 고집, 거짓말, 시기, 질투, 낮은 자존감 정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흉악의 결박을 주님이 다 끌어주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모든 흉악의 결박은 다 흘러졌다. 질투의 영아 너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어. 낮은 자존감의 영아 너는 나와 더 이상 상관없어. 교만의 영 너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함께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선포하는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선포하세요.
나의 이 지금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다. 내가 이사야서 58장에 그 6절과 7절 말씀 12절까지 기도하면 매일 선포로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내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공의가 내 앞에 앞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하고 내 안에는 심령은 빛과 같이 낮과 같이 새벽 빛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참으로 너는 보수할 자라 말하는 거, 무너진 것을 세우는 자라 그렇게 불려지는 거, 그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불려져야 될 일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매일같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을 선포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은 창조주, 나를 조성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너는 내 것이다 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고 그와 같이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 보고 아세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만큼 100% 믿는가, 50% 믿는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100%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올라가는 찬송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리게 하죠. 이 말씀이 이사야서 2장 3절에도 그들이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야곱의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길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때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왜? 성령님은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가르치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진리로 나아가도록, 그 길로 행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온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올라가자라고 말했지만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왔다는 말은 즉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십자가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산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 십자가요. 그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왔고 그 구원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그곳은 십자가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갈 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의 표대가 무엇이라고?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은 바로 영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13절로부터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인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뒤의 것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만 전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돼요. 지나간 일 곱씹고 곱씹어 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게 하시지만 생각날 때마다 회개만 하고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거는 잊혀진 바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 이유, 그 성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잡혔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생명의 부활을 할 때까지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부활을 향해서 그는 끊임없이 가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룬 줄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떻다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얼굴을 대면할 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지식에까지 충만하게 이른다는 말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으면서 가지만 이것이 점점 깨달아 알아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는 여정 동안에 그분을 알고 알아서 보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온전히 그 얼굴을 볼 때 아 하고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오직 저 산을 향해서 저 위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늘 이 절에 나의 도움이 바로 그 천지를 지으신 바로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있는 바 현재 주께서 주신 것에 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왜?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여기까지니까. 그분이 여기까지 허락하신 이유는 다 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때가 되면 주께서 더 부어주실 수도 있고 더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이것은 주님이 정한 선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족한 줄로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까지만 허락을 하는데 나는 저기를 바라보고 있고 맨날 불평불만을 하고 살면은 지옥이죠.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천국을 주시고
모든 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하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의 저길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욕심, 탐심인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내 욕심이 저길 바라보고 있는 욕심은 여기서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이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어서 뭔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거,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더 얻어서 이 땅에서 뭔가를 더 나타내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 다 욕심인 거예요. 주께서 주신 만큼 그 안에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돼서 주님이 더 넓히시면 더 지식도 넓혀지고 사모함은 괜찮아요.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건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더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감동으로 느끼기 원해서 하나님 그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생명을 사모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건 괜찮아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주고 싶으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니 늘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주 앞에 구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거든 또는 어떤 은사적인 거든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너무나 잘 아시죠? 그게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믿음으로 구하는 건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사람이 내 육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인 거예요. 만약 혹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손에 죽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그것으로 순교함으로 마무리를 짓게 하려면 순교를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그분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구원자인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목숨이 있어야 하는 그 한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는 이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임의로 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에게 속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한도 내에서는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 생명을 주신 동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분의 찬송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신 그분 앞에 나는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내게 하여야 하는 거예요. 3절에 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죠.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내 발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이 있었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야 실족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지만 그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만을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는 어떤 분이에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졸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치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주라 라고 말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나는 주니에는 내 이름이라. 그분의 이름은 주예요. 만물의 통치자, 창조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머리, 왕,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나. 나의 주, 나의 머리, 나의 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세요. 그런데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분만이 구원자요. 그분만이 창조주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고 다른 어떤 우상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1절. 나, 곧 나는 주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돕는 이는 우리 주 예수뿐이고 나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뿐인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앞에 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십자가에 죽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구하는 자로 그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모든 가는 걸음에 그 말씀이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왜? 너희는 나를 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아들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눈은 항상 너를 향하여 있고 너의 눈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올라간다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 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내 삶의 모든 걸음 속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음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져서 내 입의 고백이 주님 앞에 내가 드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 주님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구원하시니 나로 이제 주님 앞에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피죠. 거짓이 없는 피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 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5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주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서 말한 것.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죠. 그런데 그 오른쪽, 내 오른쪽에서 즉 말하면 능력의 손이 되어져서 이 말이에요. 요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어져서 나를 늘 그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늘이 되게 하시는 것이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살면서 낮에 뜨거운 해 때문에 상하는 일은 있는 것은 알지만
말이 나를 상하게 하는 일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여기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둘로는 않았지만 한 가지를 말해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는 해와 달은 보이는 해, 달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해와 달은 이 땅의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땅의 권세자들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고 그들이 가진 권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오른손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신 분은 나로 하여금 해를 받지 않는 그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거예요.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이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오른손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응답을 받는다고 우리 믿으시느냐라는 거예요. 티끌도 의심이 없이 내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그분께 구한다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많은 요동과 많은 두려움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귀로 듣습니다. 세상에 소문이 흉흉해요. 어떻게 될지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캄캄함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낮에 해도 나를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 해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그늘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미움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미움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면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그가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것만을 외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걸림돌을 던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십자가가 거칠은 돌, 그들로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라는 말씀. 하지만 그 돌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했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핍박을 받아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여도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건 정한 이치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니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켜 보호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악으로부터 라는 말이 없길래 제가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근데 모든 악으로부터 라는 말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면하게끔 하시는데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며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나는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승리하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바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 우리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말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내 안의 마음은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7절에 자기가 어떠한 상황을 놓여 있는가를 말할 때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공고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승리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우리 안에 늘 평강이 있어야 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 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출입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내가 그분을 정말 주로 믿는 주권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늘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참으로 예수님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늘 기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내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그 성산을 향해서만 올라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만 가기 위해서 끝없이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출입을 주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감사할 것밖에 없겠죠?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니 그래서 그분이 내 앞에 공의로 행하시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호의 받으면서 나가는 거야. 생상만 해보세요. 신나죠.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내 안에는 빛으로만 충만해. 항상 낮이야. 주님이 나의 앞뒤로 탁 하니 누가 감히 나를 만지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도움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주께로만 옵니다. 십자가 예수뿐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모든 것에 그분만을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신 분들은 두려움 없이 믿고 나아가셔야 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아버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산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며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더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걸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밀어나서 혹 실족할까, 혹시 속을까, 아버지, 그래서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명철을 주시고 계시형을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한 걸음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가는 길이 산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그 부활의 표대가 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눈은 십자가를 향하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지도록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